그거 할 줄 모르지? 나 할 줄 알겠네? 생선 배뜨기를 하나 못 따거든요. 행복해. 아 진짜 이거는 드라마야. 누나 나 가시풀 하나도 안 싫어. 난 이렇게 센 예능은 처음 보는데. 지금 어두운, 몇 시야? 몰라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. 대박이다 진짜. 아 잠깐만 이거를 내가 큰 걸 할까? 아니 내가 큰 거 할게. 왜냐면 이게 도마로 써야 되니까 땅바닥에 하게 하면 좀 그러니까. 아이고 우리 숭어님. 숭어냐 송어냐 이거. 안녕하세요. 제가 옷 좀 벗겨도 되겠습니까? 그럼요. 도마가 너무 불편하다. 비닐을 잘 벗겨야 우리가 먹으니까. 우리가 진짜 맛있게 해서. 아 진짜 맛있겠다 진짜 얘. 진영 씨 되게 의외로 이런 거 잘 하시네요. 아 저는 음식 하는 걸 좋아합니다. 근데 손질은 처음 해보죠. 아 이거 진짜 맛있겠다 근데. 배가 안 갈려져 이게. 잠깐만 이거 누나 이것까지 하고 줄게. 헛돌아. 여기 배를 따는 구멍이 있어. 응? 여기 내장 쪽은 최대한 깔끔하게 하는 게 좋아. 그래? 아씨 아가미 빠진 김에 아가미도 빼야겠다. 다 왔네 그거. 갑자기 누나 좀 달라 보였어 처음으로. 야 어? 누나는 어. 준비된 신부감이야 알아? 준비된 신부감이야 알아? 어? 어. 야 인정 인정 완전 인정. 누나 생각했을 때는 누나는 천상 여자인 것 같아. 그래? 왜 엄청 미끄러지네? 근데 이거 생각보다 힘들다 누나. 됐어 나 끝. 나도 끝. 아 이 정도면 충분해. 근데 진짜 저거는 요리 어떻게 해? 뭐? 칠면조. 저거 털 뽑고 칠면조 손질 내가 할게. 네. 지난번에 메추리 했었잖아. 아 형이 메추리 했어. 메추리 다 했어. 저는 그때 그게 처음이었어요. 그때 경험이 이번에는 아주 큰 경험이 돼서 전혀 뭐 두렵거나 꺼림칙하거나 그런 거 전혀 없이 제대로 내가 너를 한번 손질해 주겠다.